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제 차량 X5 40D 요번에 이제 제가 부부끼리 여행을 가느라고 지방을 한 바퀴 뺑 돌고 왔어요. 답답하게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. 어떤 느낌이냐면 와 하면서 안에서 소음은 나는데 바람의 양이 굉장히 작아요. 지난번 엔진 작업할 때 바깥에 있는 캐빈 에어 필터는 바꿨는데 내측 필터가 막힌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내측 필터를 교환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니까 어차피 에어컨이 안 돼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에어컨 라인의 플러싱까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모기가 불어? 네. 자 가자. 자 장비 가져오고. 뭐 씨, 막 눈으로 욕한다 이제. 아, 뭔 짓인데? 이런 씨. 와, 이거 진짜 후졌나 보다. 왜 이렇게 안 꽂히냐? 안 열려 있어서. 자 에어컨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구나. 에어컨 플러시. 에어컨 플러시. 차량 번호.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. 57도. 번호를 어떻게 알아? 이게 안 해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에서 주차장 사인이 안 돼. 근데 차 번호들 이렇게 검사 날짜랑. 라인 플러싱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에어컨 라인에 가스 상태로 보통 주입을 하는데 액체 상태로 주입을 하면서 이 라인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있는 오일과 안에 있는 가스를 같이 수거를 해요. 수거해서 오일 분리하고 가스 분리하고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려서 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오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해요. 라인에 있는 오일을 완벽하게 빼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빼줄 수 있고 이게 이제 에어컨 오일 같은 경우는 원래 컴프레셔에 쓰려고 있는 건데 컴프레셔에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.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라인 중에 있는 오일들을 걷어내는 거예요. 싹 걷어내고 신유를 넣는 목적으로 플러싱을 하는 거니까 가스를 교환한다?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. 배출하고 있습니다. 폐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. 폐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에어컨 플러싱이 완료가 됐어요. 가스가 다 빠졌기 때문에 가스를 다시 해야 되고 설정을 가스가 몇이냐 안 적혀 있네. 자, 가스량 700 지금 찾아봤어요. 690에 710까지니까 700. 자동 모드를 시작합니다. 자, 가스는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볼 필요가 없고. 그리고 오늘 중요한 작업. 이제 X5들 보면 여기에 있는 캐빈 에어 필터가 있어요. 요거는 실외 필터. 그러니까 보통 BM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터만 있는데 이 SUV들은 실내 필터 실외 필터가 있어가지고 외부 공기 유입되는 건 일로 다 걸러주고 실내 공기에서 얘가 걸러주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조만해요. 요만한 필터예요. 요만한 거. 근데 요 필터가 막힌 것 같아요. 확실히 모르겠어요. 운행하면서 공기가 답답해. 요번에 한 2박 3일을 돌아다니면서 한 2000km 정도 운행을 2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더웠고 시끄러웠어. 시원하려면 막 세게 틀어야 되는데 바람은 약하고 이 안에 있는데 제가 이 실내에 있는 필터를 못 갈아요. 왜 못 가냐면 노안이 와가지고 볼트가 가까이 있으면 보이질 않아. 이렇게 하면 보일 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. 그래도 한번 해볼까? 못하는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여서 족보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25네? 보인다? 할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눈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느껴가지고 기차 앞에 가까이 있으면 서글프지만 제 나이 또래 정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? 공감하면 노안이 온 거예요.
승민이가 해준다 그래놓고 막상 작업하려니까 쌩까고 가잖아 지금. 지금 DIY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이 차가 태어나고 한번 바꿨을까?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안에 필터가 있는 줄 몰라. 이러니 바람이 나오냐고 이게. 더워 뒤지는 줄 알았어. 아, 지난번 X6 거는 뺐을 때 깨끗했잖아 이거. 한번 비교해볼까? 이게 뭐 참. 와, 이 뒷면도 이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네. 여기 보면 에어플로우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게. 공기의 흐름 방향이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게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됐어요. 다 됐고 지금 잠깐 바람을 켜봤는데 풍량이 두 배가 늘었어. 거꾸로 얘기하면 에어컨 켰을 때 송풍기 소음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. 일단은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차의 증상처럼 에어컨 자체가 시원은 해요. 공기가 시원은 한데 바람 소리가 엄청 큰데 바람이 약하다 그러면 캐빈 에어 필터가 안에 있는 게 막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에어컨 자체가 바람은 센데 찬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에어컨에 어제 다른 문제가 되게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일단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, 보통 캐빈 에어 필터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에 두 번 교환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겨울에 히터 켜기 전에, 가을이죠,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켜기 전에 봄 가을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그때 교환을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고, 이렇게 연식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에어컨 플러싱 한 번씩 해주시면 에어컨 컨디션이 확 살아날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좋은 정보로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. 빠이빠이. 바람 아까 잘 나오더라고. 더 확인 안 해도 되지? 어차피 영상에서 바람이 안 보여주잖아. 연기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끝! 현이가 계속 타고 다녔는데 걔는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. 이제 내가 야 차가 왜 이렇게 덥냐 그랬더니 그치 덥지. 에어컨이 안 시원해. 이런 씨. 그럼 말을 했어야지. 그래 요번에 246을 내가 만들어서 주니까 이제 그걸 타면서 느낀 거야. 와 이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 차가. 얘 자꾸 날아다녀가지고 안전벨트를 매줘야 돼. 얘 누군지 알아? 얘 라이언 맞아? 라이언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? 아니 아들이 저거 안전벨트 안 매줬다고 뭐라고 하더라고. 맸다 임마. 바람 소리는 엄청 크고 바람이 약. 바람 소리 엄청 큰데. 작업 중입니다. 바람 소리 엄청 큰데 바람이 약하다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여기다 달아놓으니까 주석에 탄 사람은 오로지 이 바람만 의지하게 되거든. 이 바람은 안 나와. 핸드폰이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막혀버린단 말이지. 운전석은 괜찮은데 종승석 분은 이것만 의지해야 되는데 캐빈 일타가 막히면 여기가 바람이 약해. 타고 다니면서 내가 운전 안 할 땐 힘들더라고.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운전을 했어. 여보 미안해. 사실은 당신이 힘들까 봐가 아니라 내가 더워서 그랬던 거야.